지금 집에서 거의 한 10만 먹은 지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이 정도예요? 진짜로? 오늘은 특별한 스페인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뭘까요? 이거 작정하고 있었네? 뭘 하려고 하는 거지? 나 아주 잘한다. 부럽네요. 토마토. 뭐야? 닭조림? 아? 뭐야? 뭐임? 스페인 요리 같은데요? 뭐야? 특이하다. 이거. 아, 이거 치킨 파에야? 과연 저렇게 치킨이 저렇게 생 많이 들어가나? 과연 이제 입맛에 맞을 지가. 잠깐만. 노노노. 파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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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파냐? 파야. 이거는. 이걸 팔 수 있냐? 이거요. 파에야 아니야? 아닌 것 같아요. 파에야는 쌀로 만드는 스페인 요리인데 그 해산물도 들어가고 그치, 저런 비주얼 거기도 들어가고 채소도 들어가고 파에야 만드는 그 큰 반 있잖아요 프라이팬 네. 그 프라이팬이 특별하게 파에야 이름이 파에야예요 아~ 그래서 파에야라고 부르는데 아~ 특별하게도 샤프란. 샤프란. 네, 그래서 샤프란 들어가니까 이런 그 노란색 색깔도 아, 그래서 있어요. 근데 맛이 볶음밥이랑 되게 다르거든요. 다르죠. 네, 그래서 조금 잘 만들어야 파에야라고 부를 수는 있는데 먹고 맛 평가. 맛이 어떨까 모르네. 야, 맛 표현은 어떻게 할지 궁금하다. 입맛이 맞으려나? 솔직히 얘기할까? 아이고야! 왜? 뭔지 모르겠어. 아, 어떡해. 아, 그래서 호세 씨가 매일 한식만 먹었구나. 이유가 있었네. 좀 냉정하다. 왜냐면 저 신혼 때는 그래도 제가 파스타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맛이 없어도 그냥 먹으면서 그렇지. 치즈를 계속 넣거든요. 나중에는 파스타인지 치즈탕인지 모를 정도로. 아, 치즈를 근데... 좋아해, 나는. 밥이 너무 녹아. 입에 너무 아, 아 좀 살아있어야 되는데 해야 되는 너무 익혔나 보다 힘들어 힘든다 근데 파에야 아니야 이거 완전 다른 요리야 야 이거 파에야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 대놓고 얘기하면은 아우 냉정하네 어떡해 만들기 되게 어려워요 파에야 안 되겠어 우리 나도 모르고 룡견도 잘 모르니까 우리가 가서 좀 배워봐야겠어. 파에야를 배우러 가나 봐요. 아, 좋은 방법이네. 그치, 좋지. 이거는 그렇죠. 모르면 알려주면 되죠. 맞아요. 진짜 평생 기억할 맛이야. 아, 진짜요? 우리가 배울 수 있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설마? 야. 우와. 야, 여기 뭐야? 우와. 이거 허리부? 아하. 저거 파에야 맞나요, 저거? 그렇지. 저것도 파에야? 대박이다. 변하다, 진짜. 자, 과연 어디로 가지? 파에야를 배우러 어? 비행기까지 타고? 비행기 타요? 아, 진짜로? 대단한데요? 진짜? 다른 도시로 가나? 얼마나 멀리 가려고 어디 가는 거야? 어디 가요? 제대로 배우려나 봐요 스페인 전통 파에야를 배우기 위해 한 시간을 날아갔어요 와이프 파에야 맛없다고 비행기까지 샀어? 바로 가 심지어 발렌시아. 발렌시아 가야지. 멋진 도시네요. 웅장하네요. 대박이다. 야, 발렌시아. 와, 진짜 이 자연 자체로. 그러니까 땅도 넓고 너무 좋아요. 진짜 파에야 먹으려면 발렌시아로. 파에야가 발렌시아가 원조군요. 파에야도 15세기. 에서부터 예, 시작했고 발렌시아에서 시작했었어요. 근데 땅이 더 넓고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쌀도 너무 좋고 역시 맛이 달라요. 아 이게 원조 파에야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구나. 맞아요. 정통 파에야. 과연 그 진짜 파에야가 뭔지. 진짜 파에야 먹어봐야지 이제 배우지. 진짜 파에야가 도대체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 어디로 가? 그 가정집으로 갈까 아니면 전문 식당으로 갈까요? 아, 뭐 가정집을 가면 진짜 대박이지. 요리 학원 학교로 가나? 야 궁금하다 이거 어디 가는 거야? 와 농장? 저런데 무슨 학원이 있을 리가 없고. 오 완전 시골인데? 어 뭐지? 아저씨 어디 계실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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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이제 불도 지폈고. 아 와. 모닥불에다. 어허 진짜 제대로 배우네요. 고수의 스멜이. Buenas. Hola. Hola, ¿qué hay? Buenas. Hola. Ya, 이거 누구야? Sí, muchas gracias. 전통 바의 고수. 혼자서 200인분을 먹어. 화석을 이용해서. 야, 근데 맛있긴 하겠다, 저거. 와, 하다게 피자만 굽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파에야 발렌시아나라고 불러요. 발렌시아 파에야. 어, 쏙 들어갔어요, 오케이. 벌써. 와. 어이. 더 올리바, 에스트라 비르겐. 많다. 파에야 발렌시아나, 치킨 드 라비. 왜? 가이닥, 메호르. 아니면 토끼? 토끼! 와, 스페인에서 토끼 엄청 많이 먹어요. 아, 토끼 오기? 네. 원래 에스파냐는 뜻은 토끼의 땅이에요. 네? 아, 그래요? 뜻이? 진짜? 로마로 토끼의 땅이에요. 그만큼 토끼는 엄청 많아요. 아, 토끼가 많았구나. 수유소에 가만히 있으면 그냥 토끼 세 마리 이렇게 쭈쭈쭈쭈 뛰어가요. 네. 해산물 원래 안 들어갔어요. 그거는 나중에 추가 들어갔는데 저도 파이어는 먹었지만 토끼 들어간 파이어는 못 먹어봤는데 대박이다. Es nels, ¿vale? También de aquí, de la huerta valenciana. 달팽이. 오, 달팽이죠. 스네일. Un arroz albufera, gastamos dos. Taza, dos de agua. Esta paella es, son paellas que hacían nuestras abuelas, nuestras madres. Se hacía más que nada pues, los días de fiesta que no se trabaja. Mucho, wow. Pues son paellas de dos horas. 두 시간 정도. 두 시간? 맞아. 엄청 오래 걸려. 나도 직접 만들어 봤어. 60인요. 지금 한 통 다 넣었어. 야, 훈련 진짜 크다. 한 진짜 크네요. 약한 불로 한 시간 동안 바삭바삭하게 굽는 거. 아, 한 시간 동안 굽는 거? 대박이다. 불 조절도 이게 쉽지 않겠다. 한 시간 동안 익히려면. 이로 빠르시 야이. 빨래? 와. 오케이. 와, 멋있다. 와, 호세 지금 진짜 스페인 사람 같아. 스페인 사람 보고 스페인 사람 같다고. 와, 진짜 쉬울 줄 알았는데. 와, 근데 이거 기술이 필요하네. 이거 누구나 하는 거 아니야. 오. 예쁘게 하려면 진짜 요령이 필요해. 대박이다. 아, 어떡해. 아이고. 이게 뭐야? 이건 배우러 간 게 아니고 일하러 간 건데? 어, 체험 삶의 현장 아니에요? 너무 일하러 간 거. 일하면서 배우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아고. 말. 우와, 크다. 자판. 들어가야죠. 야, 맛있는 거 같아. 어, 맛있겠다. 달팽이 빼고는 나도 집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신기하네요. Entonces ahora vamos a coger, cuidado, que estos hay muchos que llevan pinchos. Porque naranjo tal le da un aroma muy particular, ¿vale? Que luego lo detectaréis a la hora de comer la paella y oler. Muchas gracias. 저게 포인트네. 안 마실 수가 없겠네. 오렌지 나무야. 오렌지 설탕 향이야 계속. 시트러스 향이 이게 나무를 태우는 데 난다고요? 그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오렌지 사탕 향처럼 진짜 오렌지 향이 갑자기 확 잠시 났었어요. 어떻게 그러지? 그거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다. 어떤 맛일까? 아, 왜? 앞에 뭐 사지? 리벨. 네, 라빗. 누구가? 토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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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일 부드럽죠. 신기하다, 이거. 대박이다. 용왕님의 밥이네. 아, 왜? 앞에 뭐 사지? 용왕님이 파이아를 좋아하셨나? 로즈마리. 로즈마리. Ahí vamos. Ahí, muy bien. Ahí es el sal. 그리고 마지막에 쌀 넣고 그냥 가만히 내둬야 돼. 왜냐하면 살에 거져가지고 전분. 예. 꼬도꼬도 안 되나 보다. 예, 그래서 금지. 마지막 불 세게 하나 보다. 야, 신기하네. 그래서 이게 물 다 빠질 때까지 냅두고. 와, 잘 맞았다 벌써. 맛있겠다. 짱이다. 아까 샤프란 넣어가지고 노래졌네요. 달팽이 조이가 와 박혀 있다. 오, 그러네. 달팽이. 파이야 드시러 오세요.
오, 두 명이서 들어야 되는구나. 아이고, 이거 빠에야가 진짜 특별한 게 가족들 진짜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먹는 거거든. 그래서 빠에야는 그냥 음식이 아니고 뭔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대. 멋지다. 이제 성내야 다 하고 나서. 어, 배고파. 아, 배고프다. 노는 집 같은 거 없다. 생겼나? 생기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죠. 어, 그게 맛있는 거야? 없으면 안 돼. 아, 누룽지 좋아하는구나. 스페인에서 손가락질이라고 불러요. 손가락질? 손가락. 이거 뭐 누룽지 나오는지 한번 손가락. 너 경고야. 너 샤프란이야. 샤프란이야? 노란색이야. 아. 오, 맛있겠다. 제대로다. 와, 달팽이까지. 달팽이가 들어간 줄 몰랐는데. 그러니까 원조는 달팽이가 들어가는구나. 네. 야, 맛, 맛. 궁금해. 와, 완전 상반되는. 아까는 아니라고 그러고. 아니 분이 먹어야 돼. 진짜 나 평생 이렇게 맛있는 빠야 먹은 적 없는 것 같아. 야, 진짜. 근데 진짜 궁금하다. 과연. 왜? 나 이제 빠에야가 무슨 맛인지 완전히 알았어. 아, 완전 다르구나. 이거 불의 맛이야. 불의 맛. 달팽이는 어떻게 먹는 거지? 쪽쪽 빨아 먹으면 나오나? 쪽쪽 빨아야 될 거. 오, 이렇게 쏙 나오는구나. 맛있겠네요. 아우, 오, 맛있어 보여. 와, 달팽이도 진짜 맛있다. 그냥 우리 그거랑 똑같아. 골뱅이? 소라. 아. 소라. 소라. 소라 미니 버전은 되게 부드러워. 작은 소라? 부드럽구나, 달팽이가. 고생 끝에 낙이 왔어. 고생 끝에 낙이 왔다. 고생 끝에 빠에야 왔어. 고생 끝에 우리 빠에야 먹었지. 집에서 하는 거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했을 때는 약간 한국 메인 요리 먹고 후식으로 먹는 볶음밥 맛이 자꾸 났고. 이해가 쏙 되네. 장인분이 만드신 걸 먹으니까 아, 이게 빠에야구나. 낯설긴 하지만 풍미가 엄청 깊고 정말 맛있었어요.